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솔직히 없고요. 첫 2년 하고 또 연장이 2년 작년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계약 한 것 때문에 느낌이 다르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이제 롯데에서 3년 차로 되다 보니까 조금 뭐 팀에 적응이라든가 좀 녹아든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다른 선수들 계약 잘 되고 하면 그냥 뭐 그런 것도 잘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. 다만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변화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이 커서 그 상황이 제가 또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약 형태가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처음에 빠졌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재활이 길어져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졌는데 그 것만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 컸고요. 감독님께서도 항상 얘기를 하셨으면 조금 풀타임을 뛰겠다라기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뛸 때마다 최고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부상이 없다라는 생각 그런 건 자체는 안 하고요. 그냥 작년에 제가 조금 더 모자랐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부상이 시즌 거의 중반 가기 전에 이제 중반대라서 그 위에 대해서 그런 감각은 전혀 없었고요. 운동 자체를 퍼포먼스나 좀 그런 플로어나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좀 주로 많이 해서 유연성이나 뭐 유연성은 이제 같이 접목된 근력이나 이런 거 위주로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어차피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. 어차피 누가 떠났지만은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팀은 또 잘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거니까 시즌에 잘 맞춰서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뭔가 팀 친구와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캠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, 조합도 달라서 같이 호흡을 맞춰보거나 같이 수비에서 한 적은 없어가지고, 같이 할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. 보신 대로 기본기부터 좀 편하게 관리하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훈련 스타일 자체도 보이고요.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의 루틴을 지켜주시는 것과 그런 것들은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훈련은 일단 기본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건 없고요. 훈련 시간은 오히려 시간대가 겹치지 않다 보니까 뭐 마주치고 하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타선에 들어가도 그 연결을 좀 잘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게 그 역할을 제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. 기록보다는 진짜 어떤 선수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팀 상황이 진짜 팀 성적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팀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친구 선수들이 더 많아졌고 팀 성적을 위해서 뭐 시합 때도 그런 방향으로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제가 소중하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제일
그게 열정적인 순간인데 다들 아시는 거고 제가 롯데로 오고 나서 바로 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관중한 번 꽉 찬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건 모르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꽉 찬 관중 앞에서 지하고 왔었어요.